전 H하이크 이거는 전 메시창을 잡고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백패킹용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백패킹용 텐트는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업의 2인용 초갱량 오렌지 컬러의 텐트입니다. 언박싱 상태에서 텐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초갱량 2인용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업 백패킹용 텐트의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 상태에서 박스와 비닐을 벗겨내고 텐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업 초갱량 2인용 텐트는 오렌지 컬러이며 플라이와 이너 텐트, 폴 밴드 팩, 로프와 그라운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는 1.9kg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캠핑장에서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업의 텐트를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업의 특징은 아주 개방감이 좋습니다. 폴은 하나이고 도화도 완도화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쭉 피칭하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이 양쪽에 Y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폴대가 텐트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폴대 설치는 끝난 거예요. 텐트 내면의 끝자락에 폴대와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끼우시고 지금 폴대에 텐트를 스크랩 하시면은 바로 텐트 피칭이 완료가 됩니다. 이너 텐트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처하이크 보시면은 저 여기 후면이고 여기 앞면입니다. 그리고 문은 완도예요. 여기 있는 메시창이 전부 완전히 뻥 뚫렸죠. 위도 전부 다 메시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다 메시창이에요. 플라이 한번 올려볼게요. 플라이도 구매한 것 정면이 있습니다. 콕을 다 꽂게 되어 있고 옆에 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걸 이제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고 텐트하고 플라이하고 다 일체를 시켰습니다. 이제 팩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업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125, 길이가 210, 높이가 105cm 정도 됩니다. 2인이 사용할 수 있고 네이처하이크 2인이 사용하면 넉넉합니다. 이 도화가 완도합니다. 이렇게 완도와 완도. 근데 실내 공간은 넓어요. 보시는 거지. 오늘은 백패킹용 텐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갱량 2인용 텐트입니다. 컬러는 오렌지색이고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 업입니다. 플라이와 이너 텐트, 폴과 밴드와 팩과 로퍼, 그라운드 시트까지 1.9kg 정도 초갱량인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의 2분의 1 상부가 전부 메시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은 좋지만 겨울에는 출듯합니다. 다만 플라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